정말 정책을 갖다 국민한테 알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자리였다면 연부인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거기 가서 수혜를 하는데 막 손이 몇 개도 모자랐다 그러면 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 정말 그렇게 수고하시대요 막 그러면서 또 하죠. 이 모습을 과연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거는 예능 프로 나가고 토크쇼 나가고는 진짜 하면 되는 거지. 뉴스를 쪼다. 오늘은 일요일 밤이죠. 일요일 밤에 청와대가 주최를 해서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이 행사를 두고서 지금 여야가 오늘 아침에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뭐 국민의 소통과 국민과의 소통을 갖다가 아주 실현한 대표적인 행사다 이렇게 한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이건 정말 쇼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쇼다 이렇게 지금 그 서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게 나왔는데 우선 김 선배 그 행사 보셨습니까?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보고대회 이런 거 네. 언제 들어보고 지금 들어보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기업이나 네. 이런 공공기관의 총무기란 조직이 네. 없어졌거나 네. 이름을 바꿨거나 그렇죠. 그런데 보고대회는 매우 총무스러운 그런 이제 대회명을 갖고 오랜만에 네. 청와대가 트루먼 쇼를 네. 하는 느낌 네. 저보고 총평을 하라고 한다면 선량한 의도와 요즘 휠을 받고 있는 어떤 기획자가 또 한 번의 무대를 만들었지만 훈련받지 않은 게다가 경험도 별로 없는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자꾸만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입니다. 네. 저는 사실 보니까 뭐 KBS, MBC, SBS, JTBC 뭐 그다음에 저 YTN 이렇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는데 시간이 어제 8시 9시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 이제 자발적 땡전 뉴스의 시대가 왔다.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땡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자발적 땡문 뉴스인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뭐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했고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에는 했기 때문에 정말 눈치를 봐서 한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마치 이거를 하는 게 무슨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송인 것처럼 그런 정부인 것처럼 해서 저걸 방송한다고 해서 과거에 무슨 그 땡전 뉴스를 했던 때처럼 방송사에서 무슨 뭐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땡전 뉴스, 땡문 뉴스는 그럼 자발적이면 괜찮은 건가? 어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시도 자체는 그러니까 네.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취임 100일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식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상당히 이 행사가 어제 보면서 갑자기 화가 막 났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이 지금 취임 기자회견을 한 게 불과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다 생중계, 그때는 뭐 좋은 평가에 다 나서서 네.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도 일방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의 말만 있었지 소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쪽이라는 예를 들면 야당의 목소리나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지적하는 목소리는 전혀 반향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때 일방적인 홍보 행사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일 만에 또 이거를 반복 되풀이 한다는 것이 우선 전 잘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그 행사의 가벼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청와대가 아 이게 굉장히 딱딱한 자리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쇼 같은 거 토크쇼 같은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 언론사는 그걸 또 막 칭찬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벼움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예를 들면 거기서 처음에 이제 뭐 두 앵커가 이제 여자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SBS 아나운서고 또 여자는 또 그 청와대 현직 부대변인이에요. 아나운서 출신이죠? 네, SBS 아나운서. 예. 두 사람이 있으면서 뭐 말을 막 줘봤더니 문을 쫙 열어요. 그러면서 뭐 꽃길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열더니 거기서 인디밴드가 나와서 갑자기 꽃길을 깔아준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물론 뭐 축하할 만한 일이죠.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민주정부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가령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엄중함, 그 다음에 계란 때문에 엄마들 골치 아파, 그 다음에 수능 지금 바꾼다고 해서 학생들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건보료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 지금 뭐 월급쟁이들,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될지 막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박수를 치고 어깨 춤을 추고 쌩 난리를 치는데 아니 이게 이건적으로 과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 형식의 자유로움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좀 오바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뭐 아나운서가 막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석들 막 나오고 해가지고서 약간 가벼운 얘기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뭐 대통령은 그 임기 100일 동안 뭐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게 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아바치는 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국민이 그 전파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홍보하는 건 좋은데
그 홍보가 너무 일방적인 것이 되면 그거는 오버, 우리 저희가 오버하면 항상 사고친다고 하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 행사는 일단 성격 규정부터가 사실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국정기획자문회의 해단식 성격인 거거든요. 왜 이게 국민보고대예요? 국민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걸리를 먹든 위스키를 먹든 소프콘을 말아먹든 자기들끼리 너 고생했다. 우리 출범 제대로 했지? 괜찮았던 것 같아. 아, 그로 끝날 일을 왜 채널을 6개나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냐고. 자, 그런 점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 북핵 문제, 처마크 때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 문제, 아니 뚝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제 방 앞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져 흘러가고 있는데 꽃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트루먼쇼가 아니냐. 이건 트루먼쇼예요. 그러니까 세트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온 진행자는 이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보고 있는 사람은 어? 세트네? 그러니까 그런데 연기가 어설프네? 사회자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각본이 없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더 웃기는 건 질문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들을 들고 읽어요. 내용적으로 조금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 지금 강경화 그 저 외무부 장관 나와서는 물어본 게 해외 나와서 사고 나는데 어떻게 대응해 줄 거냐. 우리 국민이 지금 실종된 게. 친구분께서 라오스 여행 중에 실종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해외 나와서 사고 나는 거, 그다음에 뭐 건물 유적지에서 건물 저 유적 유물이 남으면 유물을 지킬 거냐, 건물 짓는 거냐. 그다음에 액티브 X 깔게 할 거냐 말 거냐. 무슨 뭐 힙합 가수 음원 수익 어떻게 해줄 거냐. 뭐 그 쓰레기 봉투 못 사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국민 대국민 보호대회면 국민들은 이렇게 정말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만 알아야 되는지 지금 저 외교부 장관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주한미군 철수기까지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과 미국과 북한을 핸들링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국민들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사소한 문제만 해결해주면 막 좋아서 난리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태평성대한 나라에서 그렇죠. 그런 사소한, 물론 사소한 문제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존망에 걸려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렇고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성장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너는 몰라도 돼.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님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고 계시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머리도 세고 장하성 그 정책실장은 맨날 정책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건 됐고 너네들은 이런 작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거나 좀 얘기해보자. 저는 반대로 이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이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 쓰레기 봉투 좀 편하게 살게 해주게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눈높이를 마치 그 대통령이 국민이랑 눈높이 맞춘다고 하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자꾸 사소한 문제만 해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 정부가 인기에 취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국민을 낮추어 본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럼 방송사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제 방송사에서 굉장히 유감이 많았어요. 지금 방송들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내홍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특히 KBS하고 MBC는 지금 뭐 제작 거부한다, 뭐 파업 직전이다, 사장 물러나야 된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종사 그 방송 양대 방송사의 구성원들이 경영진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정권에 불종했다. 심지어 막 부역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권의 입맛대로 정권이 시키는 대로 결국은 방송사를 운영했다라는 그런 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많은 방송사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 물론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결국 청와대가 요구를 제가 어디 방금 저희 저 방송 직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거긴 안 한데다가 왜 안 했습니까 했더니 아 뭐 뉴스 시간하고 안 맞아서 안 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으니까 계속 물어보더라. 할 건지 안 건지. 그 얘기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계속 뭔가 무언의 요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장동사가 과연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느냐. 지금 사장이 목이 날아갈지 뭐랄지 모르는 판단에서 지금 말이 인기지 청와대에서 맘만 먹으면 정권이 맘만 먹으면 방송사 사장들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그 방송사 경영진의 어떤 그런 불리한 상황을 갖다가
뭐 이건 악역이라는 표현은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뭔가 이 방송사들이 굴종을 한 거 아니야 정권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의 중립성과 방송의 비정치화를 독립성을 외치는 거기에 노조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 그들이 더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네. 이 방송사의 정권과 방송사 경영진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지금 들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과거에도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보수당 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사장이 눈치를 보는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흔히 생각한 이제 야당 쪽에 진보 쪽에 정권이 잡았을 때 방송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거의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방송사들도 정말 편향돼 있는 거죠. 방송사 노조 자체가. 제가 김 선배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뒤에 보면 사진이 이분 사진이 있습니다. 아. 왜 했냐면 지금 지난번 그 기자회견도 이 탁현민 행정 네. 수석 행정관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고 어제 그것도 결국은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연출을 맡은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방송사들과의 뭔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율하는 부분에서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탁현민이 조금 우리가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왜 그 사람 누구죠? 문학의 황태자 했다가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 아, 차은택 씨. 뭐 그런 걸 지금 저는 약간 그런 나쁜 기운을 지금 제가 좀 연상이 돼서 네. 혹시 김 선배는 네. 그런 부분까지 약간 겹치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 네. 어제 방송을 보면은 이제 네. 곳곳에서 탁현민 씨가 행정관이든 직함이 수석 행정관. 네, 거기 이제 그 출연, 출연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참모들을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뭔가 깨알 지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 질문을 해야 될 사람, 대답을 해야 될 사람한테 가갖고 뭔가 손에 제스처를 써가면서 그건 이제 마이크로 녹음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은 없어요. 근데 탁행정관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거는 분명하게 화면으로 복원되는 연출가의 동작이에요. 이제 손으로 뭐 동선까지도 얘기하는 느낌. 연출하는 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러한 대국민 직접 접촉을 TV로 중계하는 장면이 10번 넘게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저렇게 TV 중계로 영상 처리는 하지 않고 라디오로 했었죠. 라디오는 꽤 오랫동안 했었고 TV로도 좀 그다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이 앞에 했던 것과 이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끝내 어색한 느낌. 그런데 이번 어제 있었던 이른바 대국민 보고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촛불로 네. 댓글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 이 대통령이 어떤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위정자들이건 간에 어느 나라건 간에 정권을 손아귀에 잡았을 때는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네. 그런데 그 유혹에 다 굴복을 일정 정도 하는데 그거를 자기 정치 철학으로 그냥 이 녹여내는 것과 자기 입을 통해서 네. 역사 학술 용어인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과 하나만 딱 차이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해가는 그런 정치체제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그 뭐 원전 그런 거 지금 공론화조사위원회 예. 갖고 있잖아요. 그 이런 거하고 결국은 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지금 국회가 만약에 여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당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이 그거를 갖다가 국정수행을 갖다가 입법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세력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저런 말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국회가 여서야 되기 때문에 아우 저 사람들 내 거 반대만 하고 내가 통과달라는 법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네. 귀찮으니까 나는 국민하고 직접 상대하겠다. 네. 그게 결국은 근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거는
하면 내 지지율이 지금 70% 80% 되니까 국민이 나를 그만큼 지지하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하겠다. 결국 그게 성공함이 저는 쉽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직접 민주를 했을 때 유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구가 뭐냐면 SNS에 대한 장악을, 장악력을 강력한 팬클럽도 있고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걸 믿고 하는 얘기라면 더더욱더 위험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보고대회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뒤에 저런 걸 하는 건 저는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난 다음에 모든 지상파, 거의 모든 지상파를 통해가지고서 무슨 보고대회 같은 성격의 쇼를 갖는다. 더군다나 그게 어쨌든 이런 행사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우미나 자발적 독재화 뭐 이런 게 돼가고 있나 정말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무서운데요. 네. 어차피 이미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이런 일을 자꾸 해서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자연스러운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갖다 기획하시는 분들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